얼마 전에 내가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뭐 사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게 잘 얘기한 다음에 이제 뭐 파하게 되잖아.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한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. 너 이제 음악도 그만뒀는데 이제 뭐할 거냐? 그래서 내가 그랬지. 나 은퇴한 거 아니야. 2022년 2월 22일. 2022년 2월 22일. 앨범 제목이 공중부양이고 다섯 곡이 들었는데 곡 제목이 1번 뭘 잘못한 걸까요? 2번 얼마나 가겠어? 3번 부럽지가 않아? 4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? 5번 다. 이렇게 다섯 곡인데 음악 스타일은 글쎄 지금 나도 말로 하려고 하니까 막상 뭐라고 설명을 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나오고 있는 반주가 음반에 있는 다섯 곡의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지고 만든 거야. 어떻게 좀 설명이 됐나? 근데 애초에 음악이라는 게좀 설명을 말로 한다는 게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아무튼 뭐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발매일이 2022년 2월 22일. 2022년 2월 22일. 2022년 2월 22일. 2022년 2월 22일. 내가 이번 음반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? 이거를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무튼 뭐 발매일이 2022년 2월 22일. 2022년 2월 22일. 2022년 2월 22일. 2022년 2월 22일.